2024년 10월 닭띠가 꼭 챙겨야 할 특별한 운, 그 중에서도 재물은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자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닭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풍성한 가을의 결실처럼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많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3년 개유생 닭띠는 윗사람의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겁니다. 10월에는 직장 상사든 집안 어른이든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의 말을 잘 들으면 사회생활에 꽃길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듯이 이 사람의 조언에서 지혜와 배움이라는 꿀을 딸 수 있을 겁니다. 넉살과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겠네요. 말만 잘 들으면 승진이나 프로젝트 기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현재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복수가 못을 박듯 한 발짝 한 발짝 신중하게 망치질을 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처를 만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경험이 많은 선배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애정운은 조금 험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애 중이라 소통의 부재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만남보다는 스스로를 더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나의 감정과 기대를 재정비하고 차분히 다음 기회를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요, 10월에는 사고수가 있으니 자동차, 버스, 오토바이 등 탈 것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운전 중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고 안전운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81년 신유생 닭띠는요,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옵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전혀 생각지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나 나의 경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승진의 가능성도 꿈틀대고 있으니 준비된 마음으로 모든 기회를 꽉 잡으십시오. 이때 팀원들 또는 다른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남에게 도움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소통에 힘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분들,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작가, 유튜버 등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운세입니다. 외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니 되도록 여러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가 보십시오.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재물운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10월에는 부동산 매매나 투자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팔 계획이 있거나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찾고 있다면 좋은 거래를 고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은 모험을 하셔도 괜찮을 만큼 운이 좋기는 한데요, 모든 투자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 신유생의 재물운은 날이 추워질수록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서 좋아지니까요,
10월에 성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서 1969년 기우생 닭띠는 길성의 도움을 받아 인간관계가 술술 풀립니다. 상사나 동료, 손님, 고객, 투자처, 거래처, 가족, 친척까지도 매끄러운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나의 기인이 될 터이니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또한 기술직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이번 달이 아주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정비사, 미용사, 네일아트, 피부관리사 등 손으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얻고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제품 혹은 서비스를 추가하셔도 됩니다. 또한 재물운에서는 문서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어쩌면 사업이 잘 되어 거래처를 늘리거나 규모를 확장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 문서운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증여나 유산과 같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0월에는 가족운이 좋아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든 큰 갈등 없이 해결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시기이니까요. 중요한 문제는 배우자와 상의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어서 1957년 정유생 닭띠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 재물운이 살짝 등락이 있습니다. 오르락 내르락이 있다는 뜻이죠. 돈이 들어오면 나가고 이러다 거지꼴 나겠다 싶을 땐 돈이 들어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을 관리하고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카드값에 신경을 쓰신다면 폭풍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를 하실 때도 10월에는 큰 돈을 들이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 전문가에게서 쉽게 조언을 구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남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운과 건강운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가족 간의 사소한 오해나 갈등이 생겨도 쉽게 대화로 풀 수 있고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로 관절기를 맞아 면역력이 조금 약해질 수는 있지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 면역력을 키우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더욱 좋고요. 감기나 독감 같은 계절성 질환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1945년 을유생 닭띠는 10월에 건강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관절과 소화기계통에 특히 신경을 쓰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도 더욱 돈독해지는 시기입니다. 자녀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준비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관리로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면 좋은 달이고요. 또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즐거운 10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갑진년 10월 닭띠 운세에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10월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장에 10월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이한 댓글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넉넉하고 풍요로운 10월을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